안녕하세요. 담입니다. 오늘 볼 제품은 레고 크리에이터 31037 그 어드벤처 자동차 제품인데요. 약간 저거 뭐야? 가격은 34,200원이 정가고요. 282피스인데 인터넷 쇼핑몰 보시면 2만원대 초반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메인 제품인 오프로드 자동차고요. 그 다음에 헬리콥터, 그 다음에 호버크래프트 두 개는 만들어 봤는데요. 메인 제품을 가장 나중에 만드시는 게 좋고요. 이게 이제 호버크래프트입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실망스러운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 좀 너무 단순하죠? 헬기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고요. 이런 제품인데 메인 제품이 아닌 것들은 이렇게 피스가 많이 남습니다. 많이 남기 때문에 자동차 바퀴 같은 경우도 지금 4개가 들어있는데 바퀴는 지금 자동차 외에는 사용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요거를 꺼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기대가 되는데 블록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서를 보니까 퀵 빌더, 비행기는 가장 쉬운 것 같고요. 미디엄 빌더 해가지고 호버크는 조금 중난이도 되어 있고, 이건 뭐 어드밴스 빌더 해가지고 좀 어려운 거라고 되어 있는데 둘 다 뭐 어려운 건 없고요. 뭐 레고 난이도 있다고 해봤자 뭐 그렇게 심하게 난이도 있는 건 아니니까요. 블록을 정리했는데요, 딱 요건 없습니다. 거의 알뜰하게 정리한다고 보시면 되니까 메인 제품을 아마 그 설계자가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남은 블록들을 이용해서 다른 제품들도 만드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여튼 멋있는 자동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로드 자동차. 자, 사륜 자동차. 어이구. 자, 좀 제가 또 헤매기 시작하네요. 처음부터 주말에 또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아침에 찍고 있고, 예.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은 좀 제가 일이 있어서 며칠 좀 일요일부터, 예. 오늘 토요일 저녁인데 이런 토요일, 멋진 토요일에 열심히 조립을 하고 있네요. 근데 이게 하는 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예. 뭐라 그럴까, 좀 피곤하고 그럴 때, 예, 이러다가 짜증나고 그럴 때 레고 조립해 보시면 좋은데, 여러분들도 그 레고를 그 너무 이렇게 하시면 솔직히 뭐 부모님 누가 좋아하시겠습니까? 레고 같은 거 너무 빠져들고 그러면 안 좋긴 하겠지만, 뭐 공부해라, 너 자꾸 공부 안 하고 그러면은 레고 다 갖다 버릴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뭐라 그럴까, 그 산책하는 기분 있잖아요. 그런 기분으로 레고를 조립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물론 이제 뭐 초등학생 정도야 그냥 노는 게 일이죠. 예. 물론 이제 어른 입장에서는 좀 더 공부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예. 뭐 초등학생이야 뭐 노는 게 일이고 우선 좀 건강하고 좀 다양한 거 해보면서, 예. 물론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뭐 제 생각입니다. 예. 뭐 우리 연서에 대해서 뭐 공부에 대해, 물론 제가 좀 이제 기본적인 걸 하기 위해서 자꾸 뭐 책을 읽어야 뭐 레고를 주고 뭐 메달을 주고 자꾸 그렇게 하긴 하는데, 우선은 뭐 그냥 조카는 아직은 노는 게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걔네 부모님도 뭐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서 열심히 놀고 있고 하긴 하는데, 자, 아, 약간 그 얘기하다 말았구나. 레고를 그 뭐라 그럴까, 그 일을 하다가 안 되면은 그 계속 그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예, 일을 하다가 막혀지면요. 그럴 때 같은 경우 좋은 게 이제 뭐 어른들 같은 경우 나와서 뭐 담배를 핀다든지 뭐 바람을 쐬고 온다든지 뭐 수다를 떨고 온다든지 그런 거 외에 그 예를 들어서 뭐 샤워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뭐라 그럴까, 좀 정신이 좀 약간 정신줄을 다른 데로 놓죠. 잠깐 놓으면서 좀 머리가 좀 순화되면서 아이디어가 다시 또 새롭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너무 이렇게 집중한다고 그래서 아이디어가 계속 떠오르는 건 아니고요. 안 될 때는 잠깐 조금 돌아가면서, 예, 그 누구야, 그 유레카를 외친 사람도, 예,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그런 걸 발견한 거고, 뭐 다른 사람들도 뭐 성공한 사람들도 얘기하는 거 보면은 너무 그 일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가끔씩은 쉬면서 잠깐 좀 기분 전환을 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반명한다고 그러는데, 공부도 이렇게 안 될 때 계속 뭐 앉아 있는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예, 그럴 때 저기 엄마 나 저 공부 좀 안 되니까 30분만 저기 레고 크리에이터 좀 만들어 볼게요. 예, 그리고 또 공부할게요 라고 하고 실제로 또 그런 모습 보여주시면 애가 좀 공부 안 될 때 그거 좀 하고 났더니 또 공부도 더 열심히 하네, 그런 생각이 드시면은 레고도 많이 사주시겠죠. 예, 근데 만약에 뭐 허구한 날 막 레고만 하루 종일 하고 앉아 있다, 그러면 또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 거 감안하셔서 잠깐 바람 쐬는 경우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그러니까 어린 나이 기준이라기보다는 좀 성인 기준으로 본다면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나 아니면 테크닉 같은 제품들, 좀 일이 안 되고 그럴 때
한 번씩 잠깐 30분이나 뭐 중고등학생들도 공부하시다가 안 되시면 그쪽에 한 몰입을 하시다 보시면 다시 또 그 책상에 앉으시면 또 공부가 또 아이디어 솟고 또 열심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뭐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가서 뭐 운동을 하고 오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산책을 하고 좋아하는 것도 있고 TV를 보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를 텐데 다양한 방법 시도해 보시면서 나한테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걸 찾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런 걸 너무 늦은 나이에 찾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찾으시면 자신의 컨디션, 최고의 자신을 만드시는데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일이 안 되고 그럴 때 레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 풀리고 좋더라고요. 근데 가끔 보면 그 저런 거 있잖아요. 레고 같은 경우에도 저도 아무래도 이제 이거 유튜브 운영하면서 자꾸 보여드리고 하루에 하나씩 큰 것씩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면 가끔은 막 그 의무감으로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아, 그럴 땐 좀 짜증나죠. 솔직히. 종종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요. 오늘은 뭐 하지? 오늘은 뭐 하지? 살면서 참 그 가장 그 답답했을 때 제가 정신이 번쩍 난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한번 일을 하면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오늘은 또 뭐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신이 반짝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사람이 그 뭐 항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뭐 항상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신나는 일을 하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아무런 목표의식도 없이 그냥 아, 남들 사니까 레고 사고 남들 일하니까 레고 나도 레고 하고 남들 공부하니까 남들 대학 가니까 나도 대학 가고 그런 거는 참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냥 그 뭐라 그럴까 다 사람들은 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남들과 달라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건 남들하고 똑같은 그런 사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의 주인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쉽지가 않더라고요. 거기다 또 나이 들어서 결혼하시고 부모님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시면 이제는 또 새끼들, 자식들을 위해서 또 살아가야 되는 또 그런 짐도 짊어지게 되고요. 하여튼 살기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열심히 잘 살아셨으면 좋겠고요. 뭐 행복하면서도 재미있는 일 찾으시는 거를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시다 보시면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누구 말대로 해서 되는 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은 참 개나 소나 다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성공이든 행복이든 자기가 스스로 찾고 만들고 해야지 부모님이 어느 정도 뭐 길을 쌓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서 그게 진짜 진정한 성공이 될까요? 물론 뭐 저는 그래도 저희 부모님을 믿고 따라가 볼랍니다. 뭐 그러시는 분도 그것도 좋고요. 그것도 좋은 나쁜 방법은 아닌데 그러다 아니면 안타까우니까 하루라도 젊었을 때 좀 다양한 거 시도해 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자꾸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저 해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거든요. 유튜브를 해서 무슨 뭐 유튜브 스타 뭐 그런 거 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냥 취미생활로 하시면서 유튜브도 하시다 보면은 그 뭐야 자기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말하고 표현력도 늘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냥 레고 있으면 레고도 그냥 찍어서 보시고요. 요게 메달 개봉하시면 그것도 찍어서 좀 재밌게 말해 보시고 아니면 그냥 자신만의 스타일로도 해 보시고 다양하게 해 보시고 음식 저 같은 경우는 담비스푸드 운영하면서 그냥 별거 없습니다. 제가 먹는 것들 그냥 찍습니다. 이거는 이래서 맛있는 것 같고 저거는 저래서 맛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 요즘 너무 많이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 다 유튜브 할 때까지 블로그도 해보시면 좋고요. 블로그는 이제 글을 쓰는 건데 그 뭐라 그럴까 물론 말로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걸 또 표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어렵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직장생활 가서 하다 보시면 모든 걸 다 이제 그 레포트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뭐 기획서를 작성하고 제안서를 작성하고 일이 끝나면 또 어떻게 또 하고 좀 다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하기 위해서는 또 블로그로 글 쓰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글 같은 거 쓰다 보시면 자기 생각도 많이 정리되고요. 일기도 꼭 쓰시면 좋고요. 저도 요즘 한 7, 8년이 뭐야? 한 10년 정도를 일기도 쭉 써왔는데 요즘은 좀 한 두 달 됐나? 일기 못 쓴 지? 요거는 약간 한 거 그대로 이용합니다. 요거 그냥 끼워서 하시면 되고요. 일기를 써보시면 뭐 그냥 그 일기도 뭐 아 오늘 밥을 먹었다. 오늘 뭘 먹었는데 참 맛있었다. 예,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해보시면 뭐라 그럴까 좀 고난이도 그 아미엘의 일기라는 가끔 이제 책 얘기해드리면 또 책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제 뭐 사서 봤어요 뭐 그러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아미엘의 일기라는 그 어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네요. 예, 뭐 그런 사람이 일기가 있는데 그 책도 되게 꽤 유명한 책입니다. 책이어가지고 그런 일기를 보다 보면 야 일기가 아니고 거의 예술이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어떻게 보면 일기가 거의 블로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한번 자신의 생각을 유튜브나 블로그나 잘 표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 소설가로 유명한 김훈 씨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먹는 거를 그냥 맛있다 맛있다 맛없다 그렇게 표현하기보다 그거를 그 이따가 잠깐 끼고요. 그거를 자꾸 이제 표현을 하다 보면 그 콩나물 한 쪼가리가 목구멍을 넣어 먹어가면서도 그 느낌이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잘 먹겠다. 자자자자 새끼. 아이고 아이고 아직은 좀 불안한데 이거 잡아당기면 빠지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돌리시면 다시 감아지는데 감아지기 전에 요거부터 끼고 하겠습니다. 요거 밑으로 빠지게. 예. 만약에 뭐 차량이 빠지거나 그럴 때 요걸 돌려서 자자자자자 이렇게 당겨주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빼겠습니다. 쭉 이건 뭐 종종 보이는 거죠. 내고 하시다 보면 자자자자자자 하여튼 저를 뭐 장난감도 이거저거 그냥 찍어 보시면서 예. 와 좋다 그렇게만 얘기하시지 마시고 야 이래서 좋다 이건 이래서 나쁘다 먹는 것도 찍으시면서 아 이건 이래서 좋다 이래서 나쁘다 라고 하실 수 있어야 왜 좋고 왜 나쁜지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표현력도 길러지게 되는 거고 그런 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고 또 하시다가 보시면 내가 이런 방송에 좀 재능이 있구나 말하는 데 재능이 있구나 아니면 블로그를 하시면서 내가 글쓰기에 좀 재능이 있었구나 그런 거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뭐 거기에 지금부터 매달려 있어서 무슨 뭐 전문 블로거 전문 유튜버가 되신다는 거는 처음부터 기대하기보다는 재미로 하시는 거죠. 저도 그렇게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저 뭐 자꾸 언제부터 하셨어요 뭐부터 하셨어요 그러는데요. 저도 그냥 블로그 하면서 동영상 올리는 거를 그냥 유튜브를 이용해서 올린 것 뿐입니다. 올린 것 뿐이어가지고 맨 처음 올린 영상은 저 뭐지 불꽃놀이 축제에서 찍은 거 영상 찍은 거를 그 블로그하고 유튜브에 올리면 공짜거든요. 그렇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웹포스팅 받아가지고 돈을 냈어야 됐는데 유튜브가 공짜라서 그걸 한 거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재미있고 블로그에 올리는 거 좀 그 다양한 거 이거저거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카가 너무 귀여우니까 조카 장난감 제가 많이 선물로 많이 사줬는데 너무 좋아하는 모습들 막 그런 거 찍어서 올렸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예. 제가 뭐 장난감 보려고 뭐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반응도 좋고 근데 막 먹방도 올리고 배가 다 올렸거든요. 뭐 다 올렸는데 그 점점점 조금씩 구독자가 늘어나더니 뭐 만 명을 돌파하고 좀 많이 점점점 들어오시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먹방 쓸데없는 거 그만 올리고 장난감이나 올려요. 그래서 장난감이나 올려볼까? 내가 이런 것도 할 줄 아는구나. 난 전혀 몰랐어요. 전혀.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담비스 그냥 담비스였죠 그냥 예. 담비스 채널을 담비스 토이로 바꾸고 예. 담비스 푸드 담비스 IT 다른 것도 만들어서 했는데 예. 원래는 어떻게 보면 IT가 주종목이거든요. 저는 뭐 컴퓨터 저기 전산 전공하고 그래서 그쪽이 주종목인데 요즘 뭐 장난감 입느냐고 정신이 없네요.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무슨 뭐 나는 장난감의 대개가 될 거야. 예, 뭐 그런 거라고 생각보다는 그냥 자신을 표현하는 걸 배운다고 생각하시고요. 다양하게 찍어보시고 또 찍기만 하지 마시고요. 찍은 걸 자신이 다시 보셔야죠. 연예인들도 그러잖아요. 그 자신이 출연한 거 방송 다시 그 돌아보면서 뭐 리액션이 어땠느니 뭐 저땠느니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자신이 찍은 거 보시면서 내가 좀 저걸 저런 거에 좀 문제가 있네 아니면은 내가 저런 좀안 좋은 습관이 있네 그런 거 보시면서 고치시고 예. 저도 좀 많이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뭐욕 같은 것도 조금씩 했죠. 뭐 그렇다고 뭐 아주 뭐 쌍스러운 욕을 한건 아니고 좀 그냥 일상에서 쓰는 뭐 XX 뭐 이런 게임 뭐 그런 거 쓰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좀 별로 안 좋아하시고 부모님들도 종종 보시면서 아 애들이 보니까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쳐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바른 생활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자 이렇게 해서 문짝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쪽에 한짝 끼워 주셔가지고 열리고 닫고 하고요. 반대쪽도 끼워 똑같이 만들어서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유튜브를 그제 거를 보시면서 이제 컨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로 지금 어떻게 계시는 분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산자가 직접 돼 보셔서 직접 그런 걸 만드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제가 요즘 주로 쓰는 그 한자성어 거거거중지 행행행리각. 예, 가고 가다 보면 알게 되는 거고, 행하고 행하다 보면, 이제 뭐 깨우치게 된다. 뭐 그런 얘기죠. 예, 처음부터 뭐 완벽하게 할 생각 없, 하지 마시고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배운다는 생각으로 하나씩 해나가셔서, 해가시면서, 고쳐 나가시면서 하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처음부터 뭐 100점 맞겠다고 하는 것보다, 틀리는 거 오답 노트 갖고 내가 잘 모르는 거 틀리는 부분 조금씩 고쳐 나가면서 개선해 나가는 거지 뭐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겠다고 하다가 가랑이 찢어지죠. 예, 그런 일은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하여튼 꼭들 유튜브도 한번 하셔서 예, 자신의 한번 잘하는 거 찾아보시고 개성을 잘 발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담비스의 잡담이었습니다. 하시고 안 하시고는 여러분들이 자유죠. 근데 개인적으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근데 자신의 유튜브 찍는다고 내거안 들어오면 안 되는데. 네. 자, 그리고 또 하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제거 많이 보신 분들은 또제거 말투를 따라 하신다거나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너왜 담비스를 따라 하냐 뭐 그런 분 뭐라고 있는데 네. 그런 거 갖고 저 뭐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들도 만약에 누가 뭐라 그러시면 네. 담비스가 그래도 된다고 그랬어요. 네. 라고 하시고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네. 따라 하시면서 물론 나중에는 자신만의 그좀 그런 걸 만들어야겠죠. 남의 거 계속 따라 하게 되면은 그것도 자기가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에 맞는 스타일 찾으셔서 예, 하여튼 멋지게 유튜브도 운영하셔서 자신의 장점도 한번 찾아보시고 아 여기 자동차 운전판이구나. 올려 앞쪽에다 이렇게. 에이 핸들이 빠졌다. 핸들 보니까 저거 생각난다. 핸들 빠진 거 보니까. 그 매드맥스. 그거 꽤 괜찮더라고요. 15세 이상이신 분들은 꼭 극장 가서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간만에 영화 참 재밌게 봤다. 개인적으로는 어벤져스보다 더 재밌게 본것 같아요. 예. 어벤져스는 좀 관심을 갖고 좀그 조립하고 그래서 더 봤는데, 매드맥스는 아주 그냥 그 영화에 푹 빠져서 예, 아주 신나고 좀 재밌고, 예. 뭐 감동적인 영화는 아니고요. 저는 아무래도 좀 감동적인 영화 같은 거 좋아하는데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꽤 볼만해 되는 거 감안하셔서 뭐 기회 되시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저기 뭐 TV를 뭐 나중에 하긴 하겠죠. 하긴 하겠는데 스케일이 좀 크고 멋져가지고 극장에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빨간 내복 입은 아저씨 아주 웃기게 나오는데 자 이렇게 끼우시고요. 자, 뭔가 얘기하는 동안 벌써 마무리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예, 금방이네요, 금방. 예, 282피스라고 그래서 약간 한 보통 한, 그 정도면 보통 한 100피스에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 거기다가 또 뭐, 앞, 뒤에 설명 있고 그러면 좀 길어지긴 하는데, 또 조립하는 시간 솔직히 말하면서 하다 보면, 이게 한 10분 됐나? 20분 됐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금방금방 시간 지나가더라고요. 자, 레고 조립 삼매경에 빠져서 자 됐고요. 저번에 그 닌자고 전화하고 찍은 것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 30분 했나? 10분 생각이 들었는데 뭐 보니까 2시간이 다 돼가 무진장 길더라고요. 네. 보시는데 좀 지루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고, 물론 뭐 다 보시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보실 분들은 보시는 거고, 웬만하신 분들은 이제 앞에 설명 보고 뒤에 가셔서 예, 아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뒤에다가 이렇게 끼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리창 들어옵시다. 자 그리고 저번에 그 닌자고 전화문 하면서도 참 뭐라 그럴까, 인생에 그 뭘 느꼈다고 그럴까, 그 1000피스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도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은 게, 그런 걸 하고 나왔더니 아 이제 당분간은 한 500피스 미만은 되게 우습게 보이는 듯한 이거 뭐 그까이 거 대충 예. 여러분도 살아 그걸 하시면서 아 500피스를 했더니 이걸 잃었네 라고 하기보다는 자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여러분 앞에서 어떤 난관이 있을 때 좀 그 난관을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만 그거를 극복해내서 이겨내시면 여러분이 앞으로 더 큰 일을 하시는데 더 자신감이 붙고 예, 세상이 좀 좋게 저 쉽게 보인다 그럴까? 예, 물론 뭐 그렇게 해서 뭐 자만하고 그런 건 안 좋겠지만 예, 뭐 그 살아가시면서 무슨 도전하실 기회 있으시면 꼭 하셔서 멋지게 한번 그걸 이겨내시면 아주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독특하게 끼운 요때가 끼워주시고요. 이걸 내려서 이쪽, 아 이걸 먼저 끼우겠다. 이쪽에 보시면 홈에다가 우리 끼워주시고요. 여기 눕혀서 이렇게 끼워주시는 독특한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왠지 저번에 그 슈퍼히어로즈에서 봤던 것 같은 느낌, 예,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위쪽에다가 이걸 덮어주네요. 하얀 거를 예, 하얀 거 덮어서 뚜껑을 단순하게 하고요. 자 라이트를 킵시다. 예, 이거 저번에 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자 물론 좀 느낌은 다르지만요. 야야야야 저녁이 됐더니 또 떨어뜨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찍고 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조금 다른 일이 바빠서 쉬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무리를 하고 있네요. 자, 자. 또 그 이후엔 또 닌자고를 비롯해서 다양한 신제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저거 뭐야? 거울 만드는 거죠, 거울. 에. 거울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이쪽은 그냥 투명 블록으로 그냥 처리를 했습니다. 이쪽에다 하나 껴주시고 예. 이게 느낌이 그 색상이 녹색이 들어가가지고 그 레고에서 13만원 정도 하는 그 뭐죠? 쿠폰가? 예. 미니 쿠폰가? 예. 그 제품이랑 좀 비슷한 느낌? 또 이런 또 희한한 블록을 난생 처음 보는데요. 예. 이거를 이쪽에다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동그란 거 블록 하나를 끼워주렵니다. 아마 요 끼워서 양쪽을 이렇게 꽉 조여주려고 이렇게 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피스는 뭐 한 10개도 안 남았네요. 자, 여기도 이렇게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자, 요런 블록들이 있는데 3칸짜리 가지다가 끼워서 이쪽이랑 연결을 붙여주라고 그러네요.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마 오프로드 자동차여서 뭔가 좀 독특한, 오프로드 자동차라는 건 이제 뭐 산, 뭐 물 좀 그런 데를 막 달리고 하는 그런 자동차잖아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끼우랍니다. 자 이제 바퀴만 남았는데요. 자 바퀴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바퀴 낄 때는 앞뒤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사이즈가 좀 여러 개 있을 때는 이거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이쪽이 아니고 이쪽으로 돌리셔서 요 휠 있는 거 이쪽을 이쪽으로 끼워주라고 그러면 네, 이렇게 잘 끼워주셔야 바퀴가 잘 돌아가고요. 좀 어설프게 끼우시면 돌아가다 말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거 감안하시고 자 요거 끼우셔가지고 요걸로 끝까지 쭉 밀어주십시오. 밀어주시고요. 요거 똑같이 이렇게 두 개 만드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구멍을 관통하시는데 완전히 넣지 마시고요. 저 사이에다가 요 빨간 거 블록을 넣으셔서 끼워 통과를 시키랍니다. 이렇게 네, 통과시켜 주시면 되고
뒤에도 마찬가지겠죠? 들어가라.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뭐 반대쪽이야 마찬가지겠죠. 그냥 이렇게 끼우셔서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게 끼워 주시고, 저쪽이랑 마찬가지로 이 작은 불로 십자가 바깥으로 나오게요. 뭐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없긴 하지만 뭐 끼워 주려는 대로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될 것 같고, 저쪽도 마찬가지로 나와 주세요. 나왔습니다. 나오셨으면 끼워주세요. 또 이러면 그런다. 누가 돼지 먹다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네, 자 이렇게 끼워주시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뭐 별다른 설명은 없고 그냥 이렇게 완성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별로 보여드릴 기능이 없으니까. 네, 그냥 그러고 끝이네요. 그리고 뒤에 이제 신제품 소개, 이건 저번에 해봤었고, 이런 제품은 이거 한 7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 보도록 할까요? 오프로드 자동차인데, 저거 좀 사기 것 같은데? 아니구나. 사기 것은 아니네요. 똑같이 된 것 같은데, 이 그림을 보는 거랑, 이 실제 리얼을 보는 거랑 조금 다른 느낌? 왠지 좀 어설퍼 보여. 그 사진은 멋져 보이는데,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앞쪽의 모습이고요. 네, 옆쪽의 모습이고요. 뒤쪽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보통 이런 각도로 이제 찍잖아요. 아, 찍고 자 앞에 뭐 라이트 있고 뭐 위쪽이 뭐 이렇게 열려서 뭐 미니 피규어를 태울 수 있겠죠. 자 미스터 마스터 첸 나주세요. 자 너희 시대는 갔으니까 오프로드 자동차를 타고 가자. 불쌍한 마스터 첸 나온 지 얼마 됐다고 벌써 물갈이 대상이 돼서 이번 신제품에서 싹 빠져버리다니. 아따 참. 제가 손이 좀 곱기도 한데 너무 안쪽이 들어있어서. 야야야 너 야, 손에 무기가 있어서 그런가? 자 이렇게 태워주시면 되고요. 거의 뭐 딱 1인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잘 태우면 두 명까지 태울 것 같은데 두 명 태우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고 운전사 한 명 타실 수 있고요. 문이 이렇게 옆에 열립니다. 열리는 정도 되어 있고 이건 뭐 백미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런 고리가 되어 있어서 자 요렇게 잡아 당기시면 뒤에 있는 게 돌아가면서 쭉 이렇게 앞으로 나오죠. 나오시고 그러니까 이제 뭐 차량이 뭐 견인되거나 그럴 때 터닝 메카드 너 인기 때문에 요즘 레고가 안 팔려. 터닝 메카드 없애버릴 거야. 자 감아주세요. 터닝 메카드 견인.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차가 뭐 물에 빠졌다든지 뭐 진흙 같은 거 빠졌을 때 저쪽에다 어디다 걸고 힘을 줘서 빠져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차 견인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이런 모습인데 뭐 움직이는 거 당연히 잘 움직이는 거고요. 예, 뒤쪽에 이렇게 뭐 장치들이 있고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별다른 건 없는데 뭐 왜 이렇게 나는 저 그림이랑 다른 것 같지? 같은데 같기는 한데 예 왠지 조금 기대 저 처음에 저 박스를 보면서 오 이번 거 되게 멋있겠는데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면서 조금 뭐 아쉬움도 들기도 합니다. 쇼바 같은 건 없고요. 가끔 테크닉 제품 보시면 쇼바 있어가지고 이렇게 언덕 같은 거 쿵쿵 되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좀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예, 요 정도 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뭐 그건 뭐 본인들이 보시면서 판단하실 문제인 것 같고요. 예, 3인원 제품 세 가지를 다 해봤는데 그나마 이게 메인이 제일 낫긴 낫습니다. 메인 낫고요. 예, 허브하고 뭐 헬기는 뭐 그냥 헬기도 개인적으로 봤을 땐 이거 자동차가 1등 헬기 2등 이거 3등 이러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냥 요 정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쉽게도 프로모션이 안 들어있고요. 가격은 한 2만원대 초반에 인터넷 쇼핑몰이나 판매되고 있고 정가는 3만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좀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고 멋진 하루 되시고 잘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